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노래 들고 오는 남자들. 인기 많은 남자 아이돌 그룹을 보면요, 매력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네,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몸매가 섹시하다든지 말이죠. 네, 하지만 이분들의 매력 끝이 없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네, 무한대. 그래서 이분들의 매력을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죠. 네, 이분들이 있는 곳은 아, 패러다이스. 많은 여성분들이 이분들을 보며 외칩니다. 내꺼 하자. 아, 오늘 우리 모두 이분들의 매력을 쫓아 추격자가 한번 돼봅시다. 아, 오늘 노래 들고 오는 남자들은 누군지 그냥 아시겠죠? 특별히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깃집에서 수술 갔던 아르바이트생일 때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완전 뜬 남자 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때 현빈을 닮았다는 외모로 관심을 모았지만 누굴까요? 이제는 그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분 외모 자체가 메리터가 됐거든요. 메리트. 우현 씨.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현빈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무대 위에서 근육에 힘을 빡 주고 춤을 추고 있으면 완전 섹시. 야, 근육에 결이 살아있는 남자 호야 씨.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야. 그리고 그 많은 파트 중에서 다 달삼초. 야, Do you hear me? 네. 를 이렇게 외치던 남자가 이제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자리는 중앙이에요, 성열 씨. 네, 와. 안녕하세요. 오기야 디어라차 성열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계속 이어가죠. 네, 네. 가요계에서는요 끝났는데. 착하다라는 말을 듣는 가수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진짜 착하다라는 말을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성민 씨도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도 있죠. 착한 돌 동우 씨. 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동우입니다. 아, 그래요, 동우입니다. 그리고 네,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파벳은 A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A뿔. 아, 이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파벳은 L. 야, L씨. 씨.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L입니다. 예. 에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는 건 에밀레 종이죠. 오늘은 추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을 내는 건 성종이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막내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종 씨까지 해서 이성종. 아닌가요? 어,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항상 이성종 이성종 불렀죠.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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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성종. 아, 야 이성종. 네, 야 이성종.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게스트를 이렇게 오래 소개한 적은 샤이니 이후 인피니트 처음입니다. 아니, 아, 샤이니도 이렇게 길게는 안 했어요. 사상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다 같이 인사를 할까요? 네, 예, 인사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유기견 관련해가지고 네. 아, 예. 여섯 분이 나오셨는데요. 예, 예. 일곱 분이 오신 거는 처음. 네, 어, 진짜 처음이죠. 오늘 드디어 완전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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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만에 오셨는데 네. 어때요? 잘 지냈어요? 아, 예.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예, 예. 저희가 그동안 슈키라에 너무 고팠습니다. 아, 정말. 아, 정말 나오고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그럼요. 그럴 줄 알았어요. 2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력이 저희. 있어. 예. 2년이 있다고요? 2년도 있고요. 어떤 네. 2년? 성규 씨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사실 데뷔를 하고 나서 네. 우현 씨랑 저랑 같이 잔머리 쓴 수요일이라고 그렇죠. 예. 수요일마다 고정 게스트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우현 씨가 이제 퇴출을 당하고 나서 퇴출 당했나요? 그렇죠. 왜? 강제죠. 저 혼자서 살아남아서 예. 저는 또 화요일에 같이 그 김영희 누나랑 아, 영희 씨 같이 또 고정 게스트를 했었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잠깐 예전에 뭐 특이 형이랑 은혁이 형이 하실 때 저랑 성열 씨랑 성종 씨가 스페셜 한 2주일 동안 임시 DJ도 했었죠. 야, 그렇죠. 그래요. 너무 감사한 인피니트인데 진짜 가족 같아요. 네, 조유지 씨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피니트 이 정도로 자주 오는데 슈키라 단골손님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너무 좋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없나요?
다보손님에게. 사실 저희가 개편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걸 노려라. 이때 누리셔야 돼요.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니겠죠? 지금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그래요, 슈키라 오픈 스튜디오도 지금 인피니트 보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잠깐 나가서 얼굴 이렇게 제 팬들한테 인사하려고 하다가 예, 잠깐 연결해볼까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와, 안녕하세요. 연결이 되구나. 제 앞에 우현씨 그 플랜카드 보이고요. 우현씨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소리 질러!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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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누나 팬이. 예. 뭐라시는 거야? 김성규! 아, 김성규.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주십니다. 너무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스피 최고.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인피니트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오늘 한 시간 동안 파헤쳐보도록 하죠. 그래요. 예, 예. 아,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쇼케이스를요, 이분들께서는 헬기를 타고서 지금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요 하루 동안 다니셨다고요. 하루 만에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미션 임파서블. 저희가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아침 9시부터 광주에서 쇼케이스를 시작해서요. 아침부터. 네, 광주.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들려가지고 마지막에 서울에서까지 다섯 군데서 하루에 쇼케이스를 저희가 몽땅 정말 엄청나게 했죠. 아니 시간이 없어. 나 왜 좀 5일 동안 하루하루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앨범이 딱 발매가 되는 동시에 그날 딱 다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뭔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했어요. 전국에 계신 저희 인스피릿 팬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딱 그날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 정말 감동이네요. 욕심쟁이들. 네, 정말. 그러니까 인피니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대세돌. 예,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앨범 얘기 좀 해볼게요. 세 번째 미니 앨범이에요. 예. 미니 앨범 치고는 노래가 굉장히 열심히 꽉꽉 채워서 담았습니다. 네. 저희에게 앨범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네. 잘생긴 성민 선배님. 눈이 좋아지셨네요.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저는 멋진이네요. 멋진 위에다 살짝 썼네요. 예, 예. 그래요, 사랑합니다. 아, 추격자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일단 추격자는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K-POP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K-POP에 걸맞는 곡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한국적인 정서를 넣어서 살짝, 현대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살짝 중간에 약간 미녀 느낌. 예, 맞습니다. 가사도 그런 느낌이 있고 멜로디도 그렇고요. 그렇죠.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아주 세련된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죠. 또 노래 들어봐야죠. 네. 바로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소개 한번 누가 해주세요. 멋지게. LC가 한번 멋지게. LC가 멋지게. 네, 인피니트 미니 앨범 타이틀곡 3집 네. 추격자 듣고 오시죠. 예. 추격자 듣고 왔습니다. 어기야. 이분들이 라이브를 굉장히 잘해서 이게 라이브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는데 CD였습니다. 아, 그래요. 추격자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거든요. 네. 오, 그 LC가 네네. 그 자동차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 다람쥐통처럼 부르죠. 네,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요. 정말로 그 구르잖아요. 네. 정말 굴러요. 정말로. 정말로. 안 다쳤어요? 그게 이제 안전 장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위험하진 않고, 근데 굉장히 이제 어지러워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좌우로도 돌고 앞으로 돌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억이 되는 그런 지금요. 정말 리얼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표정이. 표정 보셨죠? 진짜 이건 표정 보시면. 그렇죠. 마지막에 하다 못해 가지고 세탁기 질려 가지고 애리 진짜 돈을 못 하겠다고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아, 근데 너무
잘 나온 아, 정말 네. 퀄리티 좋은 네, 뮤직비디오 잘 봤고요. 애쉬가 살렸어요. 네. 네. 어, 잘생긴 얼굴 다칠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혜정 씨께서 성예리 오빠 예능감 진짜 많이 보여주세요 하시고. 어, 저요? 예. 저거 뭐 언제 재밌었나요? 예, 내가 갈 때 계속 예. 어, 뭐 보여드리죠 뭐. 요즘 예. 뜨고 있는 그런 뭐 밀고 있는 그런 거 없나요? 아,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달라는 거. 성예 씨 부엉이 있잖아요, 부엉이. 아, 저 표정으로 하나 밀고 있죠. 아, 표정으로. 네. 부엉이 표정 있죠. 개코 원숭이랑 부엉이 두 개 밀고 있습니다. 아, 라디오 나와서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라디오니까.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예. 라디오니까 한번 예. 해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개코 원숭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개코 원숭이. 와. 아우 귀엽네요. 그리고 부엉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 그리고 시간은 뭐 나중에 할게요. 네, 네. 네, 차. 아, 그래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좀 예. 많이 바꾸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동우 씨. 예. 오, 파격적으로 아, 네. 염색을 또 했죠, 동우 씨가. 다운되고 또 머리도 위에서 다운 시켰습니다. 멋있어요. 전부 다 다운돼가지고 예, 예. 사람도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다운되는구나. 근데 물이 굉장히 잘 빠질 것 같은데 염색을 자주 해야겠어요? 아 예, 원래 펄이었는데 갑자기 예. 은색으로 파랑색. 예. 네. 은색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아 맞죠 파란색이 예. 네, 내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그래요. 근데 지금 색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뻐요. 은색, 약간 시랑 잘 어울려. 카키색 많이 대표적이라고. 예. 대표적. 네. 그래요. 카키색 이거 이쁜데요? 이쁜데요. 이거를 밀고 가세요. 어? 아, 저 흔들리는데요? 오, 약간 박효신 선배님 닮지 않나? 오,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뭐 닮고 네. 싶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그리고 우현 씨는 네. 샤이니의 키 씨와 친하다고 아, 소문이 네. 났어요. 네. 네, 제가 열쇠를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예. 열쇠 굉장히 좋아하시군요. 집에서 열쇠 그 만드는 네, 놀이 하신다고. 아 그럼요. 번호키를 예, 눌러서 요새 서운하더라고요. 아 역시. 그리고 그 각자 인맥들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씩 밝혀보세요. 난 이런 사람과도 인맥이 있다. 성종 씨 많을 것 같아요. 어, 성종 씨 많죠. 네. 성종 씨 많죠. 모르겠어.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네. 두루두루 약간 친한 예. 스타일이라서 제가 예. 이렇게 서로 말을 먼저 잘 걸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두루두루 친한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군요. 딱 이렇게 친한 사람보다는. 막내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서도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현 씨가 많이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지금 근데 눈이 굉장히 이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렌즈 꼈어요? 네. 렌즈 꼈어요? 아 시력이 나빠가지고. 아 렌즈. 네. 렌즈 저도 꼈군요. 꼈어요. 저 안 이뻐요? 예. 어따 비교하세요? 예. 예. 네. 그래요. 뭐 인맥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규 씨와 네. 예, 이제 좀 같이 이제 그렇죠. 뭔가를 네. 이제 또 이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뭐, 시작을. 네. 뭐 따로따로지만 예. 네. 네. 뭐 좀,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 제가 형님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역시. 그쵸. 그래요. 성규 씨랑 멋지다. 저랑 불후의 명곡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 타방송 얘기는 다음에 하죠. 네. 같은 KBS니까. 아, 어, 타방송이 아니군요. 예. 아우,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족입니다. 성규 씨와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번호도 좀 교환하고. 아, 예, 아우, 너무. 네,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이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기 많이 했는데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죠. 아, 히트곡 내꺼 하자가 있죠. 아, 내꺼 하자 있죠. 내꺼 하자. 아, 누나들이 참 이거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바로 듣고 올게요. 야, 내꺼 하자. 야, 좋습니다. 아, 지금 방예진 씨가요 인피니트 공식 팬클럽 네. 팬카페 회원 수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컨그레츄레이션. 기분이 어떠신지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정다민 씨, 호야 오빠 오늘따라 더 상큼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거의 한마디도 네. 안 하셨어요. 자세하게 말고는 말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예, 네. 한마디 네. 하시죠 이분께. 네. 정다민 씨. 아, 정다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어제... 친근하게 다미야 이름 부르면서. 다미야 고마워.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또 염색을 했거든요. 네. 오, 그렇군요. 흑발로. 흑발로. 네. 야 멋있네요. 다운되네요. 네. 호야 오빠 시트콤 촬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말이 없어요. 아, 김세희 씨.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켜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하이피치 너무 많아요. 연관 검색어 또 그 이어가 볼 건데요. 먼저 호 작가님께서 뽑아준 연관 검색어입니다. 나쁜 남자를 찾아라. 찾아라. 나쁜 남자? 우리 인피니트 참 착하잖아요. 착하지만 나쁜 남자. 하지만 있을 겁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나쁜 남자의 본성을 가진 그분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피니트의 진정한 나쁜 남자를 찾아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에 없는 여자에게 연락이 와도 따박따박 답장을 잘해주는 멤버는 누구? 하나, 둘, 셋! 성규 형! 성규 씨. 김성규. 진짜. 성규 씨, 리더 리더. 네. 네? 네. 다들 성규라고 했어요. 네. 이건 진짜 이거. 성규 형이? 거짓말이에요. 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막내 성종 씨가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냥 제가 가끔 예. 뭐지 리더 형이 제일 앞에 타요. 조수석이에요. 예. 제가 진짜, 그 뒤에 타거든요. 그럼 문자는 내용이 보여요. 근데 봤죠 가끔. 근데 보면. 다 답장해줘요. 와, 그래서, 아 역시 성규 형은 되게 마음이 따뜻한 남자구나. 참 한편은 나쁜 남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사실 리더는 인맥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그쵸. 네, 나쁜 남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예, 리더니까 좀 이해해 주시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넌 참 매너가 좋아, 매너남이야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성종. 어,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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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 성종 동우? 어, 성종 동우. 네, 많이 나왔네요. 넘어갈게요. 어, 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사귀지 않는 사이인데 그냥 일적으로 만난 이성에게 뭐 스타일리스트, 작가, 댄서 이런 분들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렇게 하는 멤버 누구? 하나, 둘, 셋! 에이! 뭐예요?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제일 컸어. 애쉬가 컸어요. 애쉬. 아, 이거 무조건 손이 크면 되는구나. 은근슬쩍 어떻게 하나요? 약간 그러니까 L형이 예. 머릿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옆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봤어요. 딱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엘령이 왜 그러지? 아, 근데 약간 스킨십을 좋아하는 형이라서 네, 이해를 그냥 해야죠. 일적으로 만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제가 일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원래 좋아해요. 네. 머리카락 만지는 거 포옹도 자주 하더라고요. 엘씨가 그럼 가끔 머리 스타일링 해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어, 스타일링 한 적은 없고 저 많이 줘요. 아, 그래요? 아, 머리를 잘 펴요. 네. 굉장히 잘 펴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잘 펴요. 매직 엘이구나.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이 맞아요. 약간 곱슬이어서 네. 어, 네, 맞습니다. 우리 멤버 중에도 몇몇 있거든요. 예, 아, 좋죠. 네.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앞으로 애쉬는 아~ 엘매직이라고. 엘매직. 예, 좋습니다. 네 번째. 네.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누나 밥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 왜 이렇게 걱정되게 맞아. 빨리 먹어요. 남을 아, 그렇죠. 잘 챙겨주는 멤버. 하나, 둘, 셋. 성종! 성종 씨. 아, 성종 씨. 부끄러워. 착해요. 성종 씨가 굉장히 착합니다. 아, 네. 성종 씨는 거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 사이에서 왕자예요. 왕자님. 진짜. 네, 뭐 얘기를 해주네 그냥. 네, 스타일리스트 계시면은 누나 밥 먹었어. 아, 네, 맞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커피를 항상 공짜로 먹죠. 어, 그렇죠. 네. 그렇군요. 뉴스 공짜로 먹고 항상. 애교 다 부리고. 네. 왜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을까? 그런 식으로. 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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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네. 슈퍼주니어에선 성민 씨가. 아, 아 네. 저는 안 그래요. 왕자라고 왕자. 아 왕자라고. 아, 네. 왕자, 다섯 번째 왕자. 한번 가보죠. 자 다섯 번째 여자들이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알아서 속속 잘할 멤버 누구? 하나, 둘, 셋. 우연. 우연이네요. 우연 씨. 이거 피할 수 없다. 아 뭐 이거 다 나쁜 남자야. 한 명씩 다. 한 명씩 다. 왜 이렇게 나쁜 남자가 많아? 오, 근데 잘 알아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 뭐 뭘 그러니까 알아요? 약간 젠틀한 것 같아요. 약간 여자를 대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젠틀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아는구나. 아, 여자 그럼 젠틀한 척하는 거지. 젠틀한 척 척하는 건가요? 야 척이라도 해봐. 척이라도 해보라. 이 사람아. 성종이한테. 알겠습니다. 동우 씨 기억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막내이 무서워. 내 편 내 편 내 편. 여기도 막내 온탑인가봐요. 네. 네. 성종 씨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스킨십이 굉장한. 아유 성종 씨는 뭐 손 잡는 건 기본이죠. 아, 네. 성종 씨는 뭐... 기본적으로 말할 때 사람을 만지면서 말해요. 아 맞아요. 팔짱을 한번 끼고 맞아, 말을 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남자든 네. 여자든 모든 이에게 공통 분모예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성종 씨가 두 표로 인피니트 남자 나쁜 남자로 등극했습니다. 나쁜 남자 성종. 20살 되더니 나쁜 남자가 됐네요. 표가 아예 안 나온 호야 씨, 성현 씨는 완전 착한 남자. 착한 남자입니다. 예. 맞춰. 착한 남자, 좋게 말해서 착한 남자죠. 나쁘게 말하면 곰탱이.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련 곰탱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네. 인피니트가 혹시 노래방 자주 가나요? 아 저희 노래방 자주 가죠. 기가 막히게 많이 갑니다. 노래방. 그 노래방 가면은 꼭 부른 나는 이 노래 꼭 부른다 하는 노래 있어요? 아 예. 뭐 다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현 씨부터 한번. 저는 샤이니 선배님들의 아. 그 셜록 이번에 새로 나온. 네. 또 키 씨랑 친하니까. 그렇죠. 네. 아이돌 노래를 주로 불러요 제가. 친구 네. 노래를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 한번 뭐 들어보자. 소음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네. 여기 라디오니까 낮춰 불러도 돼요? 아 낮춰 불러요. 예. 키 씨가 예. 키 씨 파트인데 예. 네가 원한 것이 뭔가. 이거 개인기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아시죠? 뭔가. 네가 원한 것이 뭔가? 아 맞아. 그리고 L씨는? L씨. 저는 여기 계신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쏘리쏘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쏘리쏘리. 인피니트의 인피니트가 부른 쏘리쏘리. 5, 6, 7, 8. 쏘리쏘리쏘리쏘리 내가 먼저 내게 나게 빠져버려 베이비. 좋다. 역시 굉장히 실력파들이에요. 오, 동욱 씨가 옆에서 아이 아이 하는데 효과음이 계속 들려가지고 맞아요. 포인트를 알아요. 네. 포인트를 알아요. 네. 살릴 줄 아네. 열심히 했습니다. 살아있네. 또 동욱 씨는 아 저는 변진섭 선배님의 희망상. 오 희망상. 어떻게 부르는 거죠?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거기까지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야. 좋습니다. 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명곡이죠. 예. 태아 씨. 태아 씨. 예. 저는 박효신 선배님의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저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저 좋아요. 효신 씨 목소리 잠깐 들려주세요. 많이 방황했던 나 아픈 상처뿐인 나 그대를 난 알면서 야. R&B R&B 좋습니다. 진짜 인피니트는 뛰어난 보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성규 씨. 예. 전 제가 진짜 존경하는 김범수 선배님의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오아시스라는 노래 되게 좋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성규님. 예. 오아시스 필요합니다 지금. 목이 굉장히 타요. 그죠? 아 근데 저 오늘 성규 씨가 노래하려고 그러면 제가 왜 긴장이 될까요? 내가 하는 거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넘어가요. 아, 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예, 예. 살짝 예. I wanna be inside of it 그 무엇을 찾아 헤매지만 사랑도 내게는 그대도 내게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는 girl Oh baby 아, 예. 좋다 달달하다 무반주에 들어도 이렇게 좋아요 졌네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성열 씨 네. 저는 옛날 노래긴 한데요 5의 반지를 많이 부르죠. 아, 반지. 달달한 노래죠. 달콤하네요. 어떤 노래죠? 네. 처음이라 자꾸 떨려오는 걸 이해해줘요. 나 내가 떨린다. 네. 근데 이런 개인기 아니죠? 네? 표정이 개인기 표정이야. 아니, 그거 보고 웃으신 거예요, 지금. 개인기 표정이. 네, 노래하면서 부엉이 표정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아, 예. 매력 있어요, 굉장히. 아, 예능감이 굉장하네요. 감사합니다. 예능감 부탁해주세요. 네. 성경 씨도요? 굉장한 친구네요. 저는 신승우 선배님의 I Believe을 너무 좋아하죠. 짧게 불러주세요. 안 들을 수 없죠. I believe 오? 그댄 곁에 없지만 내일까지 아 순수해 순수해 맛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순수했어 나도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 시간입니다 이 노래를 다 들어볼 수 없어서요 저희가 한 곡만 CD로 들어야 되니까 네. 여섯 분 가위바위보 정말 가위바위보 아, 정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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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세 명 세 명이었죠 두 분이요 아 두 명 성규 씨랑 성열 씨
가위바위보. 야, 아, 리더가 가위바위보 굉장히 잘해요. 네. 너무 잘합니다. 예. 원래 되게 못하는데. 네. 이럴 때 잘하네요. 성기 씨가 이겼을 거예요. 원래는 씻을 때는 항상 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범수 씨의 오아시스. 아 이거 여름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겠네요. 좋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이게 미니 앨범이었죠. 예.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저. 그러면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의 오아시스. 예. Yeah! 삼줄기 오아시스. 오아시스. 예.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왕꽃 작가님께서 뽑아준 영광 검색어 이어가 볼게요. 뭘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부터 인피니트 여러분 해주세요. 어. 네. 여러분의 빛나는 개인기를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저 개인기 이미 했잖아요. 예? 개코랑 아니면 너는 라디오용이 아니었잖아요. 맞아. 어, 이거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네. 네. 자 지금부터 다른 분들. 네. 네. 먼저 성규 씨부터. 저는 저희 막내 성종군의 성대모사를 해볼까는데요. 오. 정말 똑같아. 이 굉장히 목소리 개성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아,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아니, 둘이 대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는 안 그런 노래할 때 특징이 있어요. 약간 휠에 젖었을 때는 성종군 휠 불러주시면서 이어가 보도록 오, 하죠. 괜찮다. 어, 괜찮다. 괜찮다. 어떤 노래? 그 제가 추격자 그러면 성종 씨 네, 파트를 아이야 먼저가 거기 해보겠습니다. 이 성종 씨가 이렇게 되게 예쁘잖아요 목소리가. 예, 예, 예. 아이야 먼저가 어기야 디어라차. 괜찮다. 이거 언제 그랬어? 무슨 느낌이에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이야. 비슷해요. 똑같아. 비슷해. 잘한다. 인정, 인정. 인정. 아, 네. 그게 특징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약간 이렇게 호흡을 많이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이야, 아이야. 아형. 그러면은 앞에 건 먼저 하고 뒤에 거 따라하고. 하나, 둘, 셋, 넷. 아이야, 먼저 가. 누구야, 누구야? 헷갈려, 헷갈려. 대단하다. 공기반, 소리반. 공기 나왔다. 아, 그리고 이제 콩으로요. 어 우연 오빠 임재범 성대모사에 대해서 맹지영 씨 기대된다. 대박입니다. 보라가 이거도 표정인데요 저도. 예. 약간 해보시죠. 아, 기대됩니다.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아, 두번 네, 노래. 허야. 어쩜 우리 복잡한 이연 헤야. 아 귀엽다. 표정이 장난 아니야. 뭐야?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야, 네, 인정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영선 씨께서 성규 오빠 오랜만에 넬님 모셨어요. 저 그거 듣고 싶어요. 넬님. 넬님들의 그 성대모사 제가 끊었거든요. 예. 다시 이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 다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이어보세요. 풀칠해드릴게요. 이번에 그 신곡 나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남겨진 것들이라. 그쵸. 난리 나죠. 시작. 이별은 어때? 와. 아, 제가 너무 떨린다. 와우, 좋아요. 견뎌지만. 야, 좋지. 옛날 거. 예. 길을 지나. 아, 이거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와, 네. 와 진짜 좋다. 아니 워낙 노래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되게 너무 좋다. 에이. 이기적이야. 아유, 얼굴도 잘생기고. 아유 아닙니다. 여가 졌다.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 네 참.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호 애기 표정 한 번만 보여줘. 호 애기 나옵니다. 1230님 라디오인데 표정 해야 되나요? 어, 아니 그건 괜찮아요. 호야시면 괜찮아요. 소개해 주세요. 목소리도 해주세요.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해주세요. 호 몇 살 할게요. 네? 평소에 조금 귀여운 편인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귀여워서 되게 재밌어요. 세 살 때로 돌아갑니다. 표정부터 해가지고. 간다. 자, 돌아간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난다. 점점. Back to the future. 생각이 나고. 아, 쳐다보지 마. 우리 호야 몇 살? 3살. 근데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이런 거 하면 재미없어요 진짜. 그럼 똑같은 거 L씨가 갑니다. L씨! 돌아간다. 자, 자, 어떻게 살릴까요? 3살로 돌아갑니다. 3살. 잠시만요. 점점 돌아갑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 자 준비하시고 우리 L매직 몇 살? 3살. 잘한다. 재밌다 이거. 세대 맞을래? 우현 씨 갑니다. 우현 씨. 야,
우현 씨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세 살로. 아, 이분은 22살 해도 돼요. 아, 22살 해도 돼요? 똑같아서. 네, 그래도 나와요. 그래. 22살 갑니다. 그러면. 네. 자, 우연 몇 살? 22살.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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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어울려, 이분.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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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하야, 하야. 자, 제 묶어, 빨리. 제 무거나. 아유, 참. 매력쟁이들이에요. 너무 방정 떨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되나요, 이제? 아, 정말. 정신이 쏙 빼나요. 패닉. 네. 아유, 참. 희망 검색어를 해야 됩니다. 아, 희망 검색어요. 힘드네요, 정말. 네. 검색 사이트에 인피니티를 치거나 각 멤버 자기의 이름을 치면은 어떤 네. 다양한 연관 검색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연관 검색어가 있나요? 아, 좋다. 한 명씩. 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동우 씨부터. 개요. 네. 저는 장동우 치면 그 밑에 개념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 장동우 개념. 개념. 추구하는 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념돌. 예. 기부천사.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거. 네. 그렇군요. 개념돌. 호야 씨는요? 저는 호야 시트콤. 호야 시트콤. 네. 아,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네. 쭉 미는군요.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들어가는. 응답하라 1997이라고요. 예. 네. 아우. 잘 되길 바랍니다. 호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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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기! 또 성규씨. 저는 쿨가이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 쿨가이? 네. 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한테 많이. 네. 저 멤버들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 제가 막. 약간 소심쟁이 뭐 이런 건가요? 예, 막 소심하다. 네. 막 뭔가 막. 어이구. 막 어압한다. 아니, 그랬어요. 없는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성장이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이 나오죠. 저희가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안 했죠. 누가 무슨 네. 거짓 방송을 하냐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아니 때문에 그게 연기 아니야. 앞으로는 쿨가이로. 네. 쿨가이. 제 이미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성열 씨. 전 섹시가이요. 섹시가이 안 어울리죠 저랑. 네. 그래서 섹시가이 하고 싶어요. 아, 섹시가이. 아니 근데 무대에서 보면 성렬이 형이 약간 멋있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약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거 말고 섹시한 거. 아, 섹시. 네. 추구하는 게 약간 섹시한 그런 거군요. 네, 그윽한 눈빛. 그윽한이야. 근데 머리 자르고 나서 조금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자르기 잘했네요. 언제 자르나 했어요. 답답했나요 머리 길게? 정말 너무 잘생겼는데 네, 농담이었고요. 네. 성종 씨, 저는요 이성종 화보. 무슨 화보? 무슨 화보? 약간 되게 멋있는 몸짱 화보 아니면은 의상 약간 노출이 있는 누드질. 그러면 상반신 노출 같은 거는 하는 거 만족하나요 그러면? 아 점차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화보 어떻습니까? 우현 씨, 네. 저는 열심히 살자. 네.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자. 또 열심히. 우현 씨는 그냥 예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건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 씨. 저는 L 씨는 개인적으로 매직 떴으면 좋겠네요. L 매직. L 매직. 네, 정말 나오면 좋을 거예요. 그게. 예. L 씨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떠 있긴 한데 예. 생머리. 아니야, 저는 그 계속 인피니트가 떠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제 평생 갈 때 동안 그 검색어에 계속 인피니트가 떠있으면 저한테도 뿌듯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훈훈하다. 아~ 훈훈하게.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아, 저렇게 멋있는 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늦었어요. 리더 늦었네요. 부럽네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쿨가이 되게 소심해 보여. 쿨가이 쿨 쿨해져야죠. 쿨해져야죠. 네. 쿨해져야죠. 소심한 사람이죠. 아 이렇군요. 네, 네. 이렇습니다. 제발 쿨가이가 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인피니트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가. 진짜 빨리 가. 인피니트 참 재밌게 방송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대표로 어떤 앞으로 네. 활동이랑 어땠는지 소감 부탁드려요. 이제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들고 컴백을 했는데요. 타이틀곡 추격자로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멋진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끝곡으로 인피니트의 눈물만 들으면서 저희 끝 인사 알죠? 네.
알죠. 알죠. 키스가 형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나요 하면은 빛나게 예, 네. 같이 하면 됩니다. 네, 역시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 그러면 일곱 분 보내 드리면서요. 예.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나요? 수력자 화이팅. 안녕하세요.